올해 북쪽에서 지령을 내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미제 전투기를 5대밖에 폭파시키지 못한 거임매. 응? 기캐서 당대표 하겄어? 어서 뚱땡이 애민 아이들 구슬러서 젠더 갈등 만들고 다음 국왕도 선거 조작으로 만주당 당원으로 만들어서 뽑으라우. 그 남쪽 세금 더 걷어서 갖다 바치라우. 에이? 아니 씨발 여긴 그냥 빨갱이들 소굴이잖아. 북한이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 동지해에 자유한국당을 여성천시당, 태생정의 생광당, 천하의 저질당으로 각인시켜 지역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조직하기 바란다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2019년 9월 24일 파일미영 대화법 DOCX라는 지령에서 회사 성원들이 정보 및 공안당국의 사찰 책동의 각성을 높이고 이에 전술적으로 대체해 나가기 위한 비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회사 능력에 맞게 조직해 보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사퇴한 지 6일 만인 2019년 10월 20일 땡땡 DOCX라는 파일의 지령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로 인해 독려하는 중도층을 쟁취해야 한다면서 현 사태가 보수의 부활과 정권 찬탈을 노리고 촛불 민심의 적폐 청산, 검찰개혁 요구에 도전해 나선 보수 세력의 기획적인 재집권 책동에 의해 빚어진 정치적 혼란이며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중도층도 그 피해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널리 여론화한다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또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건강연대 등을 내세워 자한당 의원의 아이 낳는 도구 등 여성 비하 발언을 걸고 자한당을 여성 천시당, 태생정의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으로 각인시켜 지역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조직하기 바란다고 지시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자 4월 19일엔 보수 패당의 집권 야망을 짓부수어 버리는 것을 회사의 당면한 투쟁 과업으로 내세우고 전반 민심을 반보수 투쟁으로 돌려 세우기 위한 실천 투쟁을 책략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면서 반보수 투쟁이야말로 반미 자유화와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투쟁 방향이라는 것을 깊이 심어주어 조직 핵심들로부터 반보수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같은 지령을 내린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 소속 공장원 이광진과 김세현 등의 여권명, 출신대학, 가족관계 등 신상을 정확히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광진은 1960년 9월 20일생으로 김동진이라는 가명을 쓰고 국내에도 수차례 침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세은은 남포 사범대학 영어과를 졸업한 후 평양 외국어대 프랑스어과 출신의 이소영과 결혼해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부부 공작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간첩단이 중국에 마련한 거점도 밝혀냈습니다. 조직원 A씨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5차례에 걸쳐 장기 체류한 곳과 B씨가 2008년 국정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2년간 체류한 곳이 이 베이징 특정 주소지로 추정됩니다. 이 주소는 A씨 이메일 속에 북경 주소라는 제목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간첩단은 이것을 기반으로 중국에서 자금 조달 사업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얼마나 문재인 정부의 남녀 갈라치기가 심했으면 북한이 젠더 갈등을 유발하라는 지령을 내려 보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녀 갈라치기가 심했다기보다는 북한 지령에 따라 젠더 갈등을 유발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젠더 갈등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입니다. 최초 여성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시켰는데 그 사건이야말로 더불당은 여성 천시 정당이자 여성 혐오주의 정당임을 증명했으며 젠더 갈등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선거대책위 특보에 있었던 청주 간첩단들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현 당대표까지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 정말 끔찍합니다. 북한 지령을 따라 민주당에게 지시하지 않았을까 매우 의심이 됩니다. 북한 지령문에 나와있듯이 국정원 해체, 주한미군 철수, 촛불 민심, 적폐청산, 검찰개혁, 조국수호 등 북한이 가장 바라는 구호들이며 이들에게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수수방관하지 말라는 북한 행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북한 지령에 따라 선동한다면 그 사람은 100% 북한 간첩임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지령문처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출산율을 올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정상적인 보수파 세력에게 아이 낳는 도구 등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프레임을 씌운다면 그것 또한 북한 간첩이 배후에 있던지 아니면 본인이 간첩이던지 둘 중 하나일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북한 덕분에 우리나라 패미들이 많아졌나 봅니다. 이상입니다.